안녕하세요. 한자 천재 윤쌤입니다. 주 5급 8강입니다. 알지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이 알지에는 알다, 알리다, 암, 대접, 맞다, 슬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한자의 구조를 보실까요? 왼쪽에 있는 이 한자는 이게 화살시입니다. 화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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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에는 어떤 한자가 있나요? 오른쪽에는 입구가 있죠? 입구. 자, 화살의 기능이 뭔가요? 화살의 기능은 빠르다는 거예요. 빠르다. 또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화살의 기능은 빠르고 정확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다. 이 화살이 두 가지 기능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이거는 화살이 아니고 막대기나 다름이 없습니다. 입구는 말하는 기능이 있죠. 물론 먹는 기능도 있지만요. 여기에서는 말한다는 뜻이 있어요. 말하다. 말하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죠. 말하는 데는 묻는다는 뜻도 있고 대답한다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대답한다는 뜻으로 일단 새기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뜻일까요? 안다는 것은 빠르고 정확하다. 그런 뜻이에요. 안다는 것은 아는 사람은 답이 빠르고 정확하다. 이런 얘기예요. 아는 사람은 대답이 빠르고 정확하다. 그게 아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알지와 관련된 한자 단어를 한번 보실까요? 지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능. 알지, 능할, 능. 머리의 기능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지식을 쌓거나 사물을 바르게 판단하거나 하는 지적인 능력. 또 지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알지, 성품성. 사물을 알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이 알식을 보시겠습니다. 이 알식은 알다, 알려지다, 지식, 식견, 이런 뜻으로 쓰일 때는 음이식이 되고, 기록하다, 표하다, 이런 뜻으로 쓰일 때는 음이지가 됩니다. 그러면은 또이 아식자는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여기 이 부분을 보시면 여기가 말씀원자입니다. 말씀원자 여러분 많이 보셨죠? 많이 들으시기도 하고 말씀은 또 여기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은 이게 진흙식입니다. 진흙식, 진흙식 또 찰흙식이라고도 합니다. 진흙식 또는 찰흙식 그런데 이 진흙식은 또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요? 여기는 또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소리 음입니다. 이게. 여기 이 왼쪽 부분이 소리 음이죠. 또 오른쪽 부분은 여기 이 부분이 창과입니다. 창과. 창과. 그래서 이 진흙식은 어떤 도구를 가지고 진흙을 치는 소리예요. 그래서 진흙을 잘 이겨서 그릇을 만들듯이 말을 잘 새겨서 식별하는 능력이 알미다. 아는 것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는 것이다. 알미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이 식자가 포함된 단어를 한번 보실까요? 지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식. 알지, 알식. 사물에 대한 똑똑한 의식과 그것에 대한 판단. 또, 무식이라는 단어도 있죠. 읍슬무, 알식. 학식이나 식견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어질량을 보시겠습니다. 어질량에는 또 어떤 뜻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이 어질량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또 여기에도
이 어질 양은 또 양으로 발음할 때도 있죠. 뭐 양심 그럴 때는 양으로 발음도 하기도 합니다. 어질다, 곧다, 좋다, 아름답다, 길하다, 남편, 유능하다. 이 어질 양에는 또 남편이라는 뜻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편. 그런데 이 어질 양은 원래는 곡식 중에서 좋은 것을 골라내는 도구의 모양을 본뜻에서 만든 글자입니다. 좋은 곡식을 골라내는 도구 모양. 좋은 곡식을 고르는 도구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예요. 그래서 이 걸러진 곡식은 좋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걸러진 곡식은 좋다. 걸러진 곡식이 좋다. 그런 뜻이에요. 걸러진 곡식이 좋다. 그래서 이제 또, 어질 양자가 포함된 한자 단어를 한번 보실까요? 양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양심. 어질 양, 마음심. 사물의 선악을 구별해서 나쁜 것을, 나쁜 짓을 하지 않고 바른 행동을 하려는 마음. 그게 양심이죠? 이제 또 반대되는 경우도 있어요. 불량. 안이불, 어질 양. 질이나 상태 따위가 좋지 않음 또는 품행이 좋지 않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